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TV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아파요. 그 사람이 액살이 많을수록 아파요. 고통이 발끝으로 와닿아요. 고통이 발끝에 안 올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도 안 아플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칼날 위에 우리 신랑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칼날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순간에 내가 경지에 오른 거지 두려워요. 칼 탈 때 장군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저 딱 한 번 다리 발 벼봤어요. 나는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언제냐면 내가 장군님 말을 안 들었어. 왜? 상중이었거든. 제자가 상중일 때 집안 어르신이 돌아갔을 때 작두를 타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욕심에 그 제갓집을 위해서 타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돈도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인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 우리 신엄마가 안 된다 타지 말아라 그랬어. 그래서 엄마 저 탈래요. 탈래요. 이거 엄마가. 그래도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네가 찍어봐라.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 탔어. 근데 그때는 내가 발 비는 줄 몰랐어. 근데 뭔가 느낌이 두 발이 쑥 피는 안 났어. 쑥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진짜 6개월 동안 손님이 끊어지는 거야. 시행착오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백산에 친엄마랑 기도를 갔다가 끝나고 나오는 선왕 앞에서 마무리 지려고 엄마랑 둘이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오신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내가 왜 손님이 끊어졌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장군님 전에 상문이 껴있는데 작두 비순알에 섰으니 그 벌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내 입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법당 와서 이제 대옥숨을 받쳐놓고 잘못했다고 이제 또 맨날 빌었죠. 저는 소는 함부로 잡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특히 소 머리. 소 머리를 바치는 거는 그 집안에 조향 윗대 옛날 장원급제 하신 분들 있죠. 그런 양반네의 집안이 있는 뿌리를 찾아요. 이 무당이요.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조상 뿌리를 찾아서 그걸 잡아서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상인 집안에서는 과거 급제를 하신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네 집안에다가 소머리를 바치는 구슬이면 이 굿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돼지를 놓는 거는 우리 이북굿 같은 황해도 굿은 무엇이 있냐면 전쟁터에서 옛날에 구슬했어요. 그 굿이 무슨 굿이냐면 군웅이라는 게 있어요. 군웅.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 원혼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죽었지만 젊은 피덩어리들이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원혼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뒤에 군웅이라는 데서 밤에 구슬해서 돼지를 바쳐서 옛날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바치잖아. 돼지가 제일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돼지를 바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소는 바치면 안 돼요. 갈비 한 짝 정도는 바칠 수 있어요. 대감님들한테. 장군님 전에도. 허나 소 머리는 함부로 받치면 그 굿 뒤집어져요. 그거를 점괘로 정말 잘 맞춰야지만이 되는 거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지가 육각을 떠서 나중에 찢어지는 그걸 위령하는 굿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돼지를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군웅에 받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감님한테도 받치는 거고 그래요. 목이 다 있어요. 가격을 정해져 있지는 않죠. 없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금액은 정해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서 그 금액을 정해진 않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한테는 한 500불러. 정말 돈 없는 사람한테는 500도 힘든 돈인데 돈이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 사람한테는 500이라고 불러.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금액을 얘기하자면 그거는 내가 아니야. 이분들이 불러주시는 대로 우린 뱉어내는 거야. 내가 속으로 미친 돈 많은 사람한테 왜 500밖에 못 불러?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근데 그게 내 입에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걸 어떡해. 돈 없는 사람은 500만 원만 받고라도 해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 뇌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한 적은 없어요. 만일에 인간으로 내가 그 금액을 깎아줬어. 뒤집어지더라고. 내가 그것도 겪어봤지. 그 본인도 알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도로 그만큼 갖다 놓더라고. 그거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경험이고 이제 다 이제 해본 경험이라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인간의 마음을 내가 뒤로 빼지. 인간의 마음을 그 앞에다가는 안 껴. 이 신의 일례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더라고.